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47회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47회 같은 경우는 급수 체계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심화라고 하고 심화 기본으로 이제 나왔는데, 특히 뭐 심화 같은 경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고급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라고 제가 흔히 총평을 좀 드리겠고요. 한번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뭐 가시대 나왔죠.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승배찌르기가 나와 있고요. 뭐 주먹도끼 나와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구석기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면은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이게 구석기가 되겠죠. 그렇죠?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신석기 내용이고요. 명도전이다라고 하는 건 중국 화폐가 들어온 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철기시대가 되겠습니다. 철제농기구는 당연히 철기시대겠고요. 청동방울들을 제작했다. 자, 의뢰 도구로서 청동방울은 물론 청동기 시대도 됐지만 우리가 철기시대 때도 어느 정도 이용 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청동기부터 뭐 철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용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구석기를 묻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 해갖고 나왔고요. 뭐 그들의 이제 고구려 백제의 기원이 어떤 나라냐 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쭉 나왔다가 강좌 내용이 중요하죠. 숭화강 유역의 자연환경과 경제생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출도 나왔고 연맹항공 나왔고 일책십이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우리가 모아서 한번 유추해 볼 때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여, 그쵸? 자,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면 신성구역인 소도, 그쵸? 이 나라는 신성구역인 소도가 있었고 정치지배자였던 신지읍차가 다시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리사회였다. 어딥니까? 바로 사만이 되겠죠.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 부여는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우리 사만의 5월과 10월에 각각 수린날 계절제 형식으로 이제 제천행사가 벌어졌었죠. 요거 영고는 역시 부여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 이건 뭐 옥저가 되겠죠. 그쵸, 옥저. 어린 며느리, 그쵸?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고 하는 거, 부족 간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말라. 그러면은 넘는다면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한다. 이건 동해의 풍습이 되겠고요.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으로 이어졌다. 이거는 목지국을 비롯한 소국이라고 하니까 목지국이 어디? 마한 왕이었거든. 마한아. 그렇지. 사만 중에서 뭐 마한 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순서 문제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삼국의 항쟁 과정들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우왕과 눌지왕 동맹, 비눌 낮의 동맹이죠. 가는 낮의 동맹이 되겠고요. 낮의 동맹. 낮의 동맹은 신라와 백제가 언제 동맹을 맺었죠? 5세기 때 장수왕이 평양천도하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433년도에 낮의 동맹을 체결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냐면 5세기입니다. 5세기. 일단 5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뭐 연도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433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초광이 평양에서 공격했다. 고구려가 전사시켰다. 이건 언제일까요? 자, 근초광의 공격. 근초광 4세기거든요. 4세기. 근초광의 공격으로 고구원왕 전사. 고구려 고구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이게 4세기. 요게 이제 정확한 날 371년도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달을 보시면은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지원했다. 정확하게 한다면 이거는 곧 광개토대왕의 외국역태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외국역태기사. 외국역태기사가 되겠고요. 요거는 정확한다면 400년이 되겠어요. 400년. 5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5세기 넘어가는 시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낮의 동맹을 설명하면서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에 남하정책으로서 신라와 백제가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장수왕은 바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고구려 보시면은 4세기 때 뭐 미천왕, 고구원왕 전사, 이후에 소수림왕의 체제정비, 이후에 광개토대왕의 만주정복,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하정책. 그러니까 순서를 한다면 이게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되겠고 이게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나다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진 않죠. 자, 4번.
자,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왕이 어떤 왕이냐라는 겁니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가문의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왔고요. 화랑, 그쵸, 화랑이라고 했고, 처음으로 서른 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초이다. 국선이 바로 이제 이 화랑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나라의 신선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도교적인 어떤 모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해서 가라국을 습격하게 했고, 사담이 15대 16세인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그렇죠. 군대 참교하기를 원했고, 병사를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하고 승세를 틈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왕 때 가라국, 요 가라국이 어느 나라인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쉬워요. 게다가 이제 화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 이거는 딱 느낌이 오는 게 6세기 진흥왕입니다. 6세기 진흥왕 때 이 화랑을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죠. 화랑을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고요. 여기에 자, 여기서 가라국은 우리가 가야 지역이에요. 가야 지역. 그렇죠? 가야 지역인데 이 왕이 요 국가조직 개편했던 진흥왕이 뭐 했다? 대가야 정복을 했거든. 대가야. 대가야를 정복했거든요. 그때 이사부와 그다음에 사담을 보내서, 이사부는 우리가 6세기 지중왕 때 우상국을 정복했던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진흥왕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대가야 정복의 1등 공신이었던 인물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때 요거 보면 진흥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이니까 거칠부라곤 국사편찬. 그렇죠?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이제 역사책을 하나 편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김원창의 난. 이거는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가운데도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라 하대. 신라 하대에 굳이 왕을 말씀드리자면 헌덕왕이라는 왕인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신라 하대는 하대 때 왕이 계승 분쟁 가운데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2차의 순교는 6세기 버풍왕 때가 되겠고요. 버풍왕 때가 되겠고, 최고 지배의 호칭이 마리칸으로 바뀐 거는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박혁헛의 거서간을 잖아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칸. 김씨가 왕인에서 받는 거. 뇌물마리칸 때부터죠. 4세기 뇌물마리칸 때부터. 대군장이라는 뜻인 가진 뇌물마리칸 때부터가 바로 이 마리칸 칭호를 쓰기 시작했다. 자장의 건들 황룡사 구층목탑. 이거 자주 나오는 우리 그 선지죠. 이 선덕여왕이죠. 7세기 우리 신라의 선덕여왕. 자, 그러니까 이 진흥왕 얘기니까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이 어떤 문화유산이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부여 능산리 절토에서 났다. 부여는 사비 지역이죠. 예전에 백제 수도였던 사비 지역입니다. 능산리. 바로 이 사비 지역에 있었던 백제의 뭐가 될까? 무덤군 되겠죠. 무덤군.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은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복합작. 자, 이 여기서 나옵니다. 도교하고 불교가 융합되었대요. 자, 이게 뭘까요? 불교적인 유물이면서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교적 유물이면서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 백제 금동 대학로가 되겠죠. 백제 금동 대학로. 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백제 공예기술의 거의 결정판. 이라고 볼 수 있는 백제금동대학로. 요게 향로거든요. 향로니까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치? 향을 피우는 건 무조건 불교적 유물이죠. 그쵸? 그런데 요 향로가 바로 여기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뚜껑. 뚜껑. 뚜껑에서 이제 향을 피우면 구멍이 송송송 여기 사이로 이제 향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이 뚜껑이 복례산을 표현했대요. 복례산이 어떤 산이냐? 전설에서 이 누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에요. 신선들이 산다는 요 복례산을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의 도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교 유물이지만 도교적 유무가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돼요. 알겠죠? 1번이 그래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 유물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진묘수라고 해서 석수라고 하기도 하고 진묘수라고 하는데, 이게 백제 무령 왕릉, 1971년도 이제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백제 무령 왕릉의 문 앞에 있었던 석수입니다. 뭐냐면 수호신이에요. 무덤에 수호신처럼 이런 것들 짐승 조각을 앞에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요거는 무령왕릉에서 나왔던 거. 나중에 이게 무령왕릉과 관련해서 나오면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뭘까? 아이고, 3번이 그렇고 2번이네요. 2번 요게 이제 가야토기. 예, 가야토기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발해. 발해의 문왕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발해의 문왕의 둘째 딸, 누구냐면 정해공주. 정해공주. 정해공주 묘에서 나왔던 돌사자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해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관이죠. 금관. 요거는 이제 신라 무덤에서 어떤 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가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라고 나왔어요. 가의 무왕이 보낸 국서다. 속일본계 그 가의 왕 대무회가 고인의 등을 보내, 고인 등을 보내, 고인의 등, 고인, 이름이 고인이에요. 고인의 등을 보내, 국서와 선물을 보냈다라고 나왔죠. 자, 대무회가 나왔고, 일본에 보낸 국서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발해가 되겠죠, 발해. 발해. 발해 무왕도 보냈고, 문왕도 보냈고, 국서를 보내면서, 당시 발해 왕족이 대시잖아요. 그쵸? 대조영, 대무회, 뭐, 그 다음 대흠무, 대인수, 이런 식으로 대시 가문들이 이제 왕위를 쭉 이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를 얘기하니까 발해가 되겠죠, 발해. 그쵸? 대무회. 요 대무회가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 그쵸? 무왕. 우리가 무왕과 대무회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방의 22단의 왕족파괴라는 건 백제가 되겠고요.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자,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둔 거는 고구려가 되겠죠. 중앙에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태학을, 그 다음 지방에는 경당을 두었다. 고구려고요.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다. 골품제잖아. 이건 어디예요? 신라가 되겠죠. 그렇죠? 화백회의, 이것도 신라의 귀족회의가 되겠죠. 신라의 귀족회의. 두 개는 신라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국과 교류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봐주셔야 돼요. 당시 발해 같은 경우가 옛날에 고구려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그 원래 중경이라고 했어요. 원래 동모산에 대조영이 동모산 기슭에 원래 터를 잡았는데 이후에 중경으로 언젠가 옮긴 것 같고 이후에 문왕 때쯤에 상경으로 옮겼죠. 문왕 때 상경으로 옮겼고 이후에 이제 동경으로 옮기기도 했죠. 여기 동경이 있고 오경이 있어요. 오경. 오경 15부 62조. 그다음에 여기가 서경이고 여기 남경이에요. 나중에 문왕 이후에는 이렇게 당과 친교회기 시작인데, 당과 친교였는데, 이때 이제 중국으로 갔던 거, 요게 뭘까요? 중국으로. 여기 중경 거치고 서경 거치고 중국으로 가는 거. 요거 조공 들어가 그래. 당나라에 조공한다 해서 조공 들어가겠고요. 이후에 이제 요쪽으로 가서, 성경 가서 요쪽으로 가는 거, 영주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란 쪽과 관련된 거, 여기서 가서 거란 쪽으로 갔던 게 거란도. 그 다음에 동경 거쳐갖고, 동경 거쳐갖고 일본으로 갔던 게, 요게 이제 일본도. 그 다음에 상경 거치고 동경 가서 남경에서 요쪽 동해안 쪽으로 이제 신라로 갔던 게 신라도. 다양한 어떤 그 교역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조공도, 영주도, 거란도, 일본도, 신라도 이러한 어떤 하나의 교역로를 마련했던 게 발해 문왕 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왕 때나 필요 없이 그냥 어느 국가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7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거. 역시 사이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사이 문제. 대하성을 함락하자라고 나왔습니다. 대하성을 함락하자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김품성을 따라 죽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하성 함락은 언제예요? 7세기 백제의자왕이죠. 백제의자왕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신라 선덕여왕을 공격했죠. 여왕을 공격했는데 이때 제표전투가 뭐 백제의자왕이 대하성 등 40여성을 탈취하였다라고 나오거든. 이때 이제 대하성 전투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고구려 군사를 청하러 이제 누구를 보내냐?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보냅니다. 당시 이제 고구려로 올라갔는데 고구려의 당시 실권자가 누구였냐? 왕은 보장왕이었는데 실권자가 연개소문이었어요. 연개소문. 자, 연개소문이 이제 김춘추에게 김춘추가 도움을 요청하자 뭐라고 하냐? 그럼 한강유역을 내놔라. 너희 신라가 예전에 우리 고구려에서 뺏어갔던 한강유역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했던 게 연개손의 제안이었고 요거를 이제 김춘추가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하고는 감금당에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선덕여왕은 당시 내부죠. 신라 내부에 있었던 비담의 난으로 비담과 염종이라는 인척 당시 진골들이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 비담과 염종의 난으로 선덕여왕이 죽었고 동생이었던 진덕여왕이 올랐거든요.
그 진덕여왕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고구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까였잖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당나라로 건너가는 거예요. 당으로 건너가서 당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요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당나라와 연결된 다음에, 나당연합군을 결성한 다음에,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사비성을 함락하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쵸? 그 이후에 고구려 평양성국에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지금 그리고 나는 뭐예요? 황산벌에서 이제 백제군하고 나당연합군하고 이제 싸운 거죠. 그때 당시 나당연합군이 오기 전에 김유신이 이제 백제 당시 마지막 개백장군하고, 그쵸? 황산벌에서 한판 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된데, 요게 이제 백제 멸망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백제 멸망. 백제 멸망이라기보다는 사비성 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제 사비성 함락.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요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당 연합군이 들어가겠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그러면. 백제 사비성 함락이니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 내용이 무엇인지. 안승이 보덕국왕. 보덕국왕은 나중에 백제 사비성 함락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 멸망하고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그 고구려 부흥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승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요게 이제 신라가 도움을 좀 줘가지고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기도 했던 건 이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죠? X고요.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 그렇죠? 이게 나당 연합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대승을 거둔 거는 언제예요? 요거보다 전이에요. 전. 645년. 645년. 612년. 수나라였잖아, 수나라. 당나라 들어서기 전에 수나라 때. 그쵸? 612년. 수나라 시기 때 살수대첩. 요건 알겠습니다. 신라군이 기벌포. 이거는 나중에 이후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부리자. 당시, 신라가 당시에 누구하고,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면서, 이게 고구려 부흥군 지원 아니겠습니까? 고구려 부흥군 지원과 더불어서 당나라와 일대 전쟁을 벌였던 게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매기 전투. 그렇죠? 요거는 역시 나 이유가 되겠고요. 복신과 도치 및 부여풍을 왕으로. 이건 백제 사비성 함락 이후에,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이었잖아.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 사이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있냐라는 걸 파악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8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지방 구역을 보니까요. 뭐 한주, 삭주, 명주, 그지 웅주, 상주, 전주, 광주, 양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주고 그다음에 저기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오서경이네. 그렇죠? 딱 보니까 구주, 오서경. 우리가 통일신라, 신라 중대 신문왕 때 만들었던 이 나라 지방 제도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지방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렇죠? 이 나라가 구형을 맡은 국가자 물자 국가. 그렇죠?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죠. 고려 중앙군이고요. 안찰사 파견한 거 이것 역시 고려입니다. 고려의 당시 5도에 파견했던 지방관입니다. 삼성 6부로 전개했다. 중앙관제. 이거는 이제 발해가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갖고 그대로 갔죠. 사정부. 자, 요게 어떻게 통일신라인데 신라가 아주 무열왕 때 사정부 중앙관 감찰을 위해서 관리 감찰을 위한 요 설치했다. 맞고요. 주자감 요것도 언제 어딥니까? 발해가 되겠죠. 발해 최고 교육 기관. 그렇죠? 발해. 정답은 몇 번? 4번. 요런 것들은 제도사는요. 주로 나라를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불역 심화라고 하지만 앞에 우리가 고급 시험들하고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는 설총을 낳은 이후 속인의 옷으로 바꿔 입고 소성거사라 했다. 자,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광대들이 갖고 놀던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금형에 따라서 도구로 만들어 화엄경의 구조를 이름을 따, 무해라고 하고, 자, 장애가 없다라는 무해라고 했다. 설총의 아버지이자 소성거사라 불렸고, 무해사상을 막 설파하셨던 그분, 누굴까요? 신라 중대의 신라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였던 원효가 되겠죠. 원효대사. 한국 불교의 창시자라고 불렸던 원효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원효대사와 관련된 거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부석사. 의상이죠.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원효와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의상이 되겠습니다. 의상. 요분은 육두품이었고 요분은 진골이었는데 조금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같은 귀족이었지만 차이가 좀 있었죠. 백년결사는 우리가 들어봤죠. 수선사 결사도 봤고 백년결사. 수선사 결사는 우리가 고려 무신집권기 때 고려 후기 때
진울. 그다음 백년 결산은 요새. 그렇죠? 요새 스님이었죠. 요새 스님. 왕오천축국전은 인도 및 중앙아시아를 다 거기서 여행을 한 다음에 그곳에 있던 내용들을 풍물들을 정리했던 거. 요거는 해초 스님이 되겠네요. 통일신라 스님이지만 해초입니다. 해초. 알겠죠? 그다음에 금강산매경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뭐야? 그다음에 불교 통합. 불교 통합과 대중화. 그렇죠? 여기에 기여했던 분인데 불교 통합을 위해서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게 화쟁과 투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투쟁만 조화롭게 지내자. 그 다음에 일심사상.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일심사상을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쓰신 겁니다. 저서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신문화쟁론. 신문화쟁론. 이런 것들입니다.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 화쟁에 대해서 여기까지 물음 던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효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 대중화는 아까 말씀한 무해사상의 입각에서. 민들아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장애가 없으니. 뭐하라고요? 장애가 없으니 열심히 아미타를 외치라고. 그렇죠? 아미타 신앙. 남이 아미타를 외친다면 너희들은 어디 갈 수 있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라는 당시 정토종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렇죠? 그래서 원효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속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알겠죠? 아미타 신앙. 정답은 몇 번? 4번. 신편 재종 교장 총록. 새롭게 편찬한 여러 종파의 교장에 대한 총 목록. 책 한 5,000권을 정리했던 목록입니다. 요거는 어느 왕이 아니고, 어느 승려? 우리 고려 중기 때 의천이라는 승려였죠. 의천이라는 승려다. 라는 거. 요 정도는 뭐 가볍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국가가 어떤 국가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고산성에서 전주성, 명, 수막세 등 견원이 세운. 자, 여기 나왔잖아요. 키워드 견원이 세웠고 후당 오월두가 교류했고 라고 나오니까 견원과 후당 오월 딱 보니까 어디 나라일까요? 후백제잖아요. 후백제. 그렇죠? 후백제. 후백제. 요즘에 후삼국 문제가 종종 자주 나오죠? 나왔습니다. 자, 그럼 후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견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후당 오월과 교류했다. 요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자, 1번. 광평성 등의 정치교를 두었다? 요건 누굴까요? 요거는 이제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죠. 근데 광평성을 둔 거는 언제쯤 두냐면 후고구려가 이제 나라 이름 바꿨잖아요. 마진에서 이후에 또 태봉으로 바꿨죠. 그리고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는 시점에 수도를 어디서? 철원으로 옮겼죠. 원래는 어디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왕건하고 손잡으면서 왕건의 근거지였던 송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개성. 개경 지역이었죠. 근데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철원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태봉이라고 지으면서 철원에서 뭐 한 거야? 광평성 등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구관등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니까 미쳐버린 거죠. 관신법 쓰시고 하면서 신하들을 힘들게 했고 신하들이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 신하들의 추대를 받았던 왕건이 결국 왕에 오르고 궁예가 축출되는 상황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공산전투. 우리가 이 후백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산전투는 지금의 팔공산, 어딥니까? 대구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후백제 견원이 신라를 쳐들어가서 경혜왕이라는 당시 신라 왕을 피사시킵니다. 그리고는 피사당한 다음에 이후에 누구한테? 고려군한테, 고려왕건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때 고려군이 이 공산, 대구까지 와서 이제 누구하고? 견원 부대하고, 견원 후백제 부대하고 싸웠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건 부대가 패했다라는 거예요. 왕건 부대가 패했다. 요게 정답이 맞네요. 그렇죠? 이난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요거는 이제 발해와 관련된 건데요. 발해. 그렇죠? 이난. 무왕때죠. 발해. 무왕때. 청해진 그다음에 해상무역 이거는 통일신라와 관련돼요. 통일신라. 통일신라인데 굳이 말씀드리면 신라 하대가 되겠고요. 국호를 마진으로 받고 천원으로 천도하였다. 요거는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마진 태봉 바꿨다. 이것도 후고구려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11번입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사이 문제죠? 요것도 사이 문제입니다. 자, 후녀 10조 그랬고, 후대 왕들에게 이런 걸 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뭘까요? 태조 왕건이네요. 그쵸? 태조 왕건과, 그쵸?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신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작성해서 왕에게 올린다. 건의문을 올렸던 거죠. 이거는 언제예요? 고려 성종 때네요. 고려 성종 때. 그러니까 1대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왕건과 그 다음에 6대 임금이었던 성종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라는 거죠. 뭐 중간에 왕건 다음에 해종, 정종 있고 광종 있고 경종이 있는데 딱 여기에 들어갈 만한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광종이잖아. 광종. 그렇죠? 광종. 오케이. 우리 초기 때는 왕건, 광종, 성종이 시험에 거의 90% 이상이 나오죠. 90% 이상이. 자, 정방이 설치되었다. 이건 무신집권기 때 최후 정권이네요. 무신집권기. 그렇죠? 무신집권기. 별관 편성은 이거는 고려 중기 때, 고려 중기를 얘기하는 거, 초기 아니고요. 중기 때. 굳이 마형을 말씀드리면 이때 별무반을, 그렇죠?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토벌하고자 했었죠. 그때 숙종 때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숙종 때입니다. 고려 숙종 얘기하는 거예요. 노비안건법, 아까 제가 광종, 그렇죠? 광종은 왕권 강화 호족 수청을 위해서 이제 노비안건법. 그래서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소유했던 노비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던 게 여기 맞는 거네요. 독서삼포관은 이거는 신라, 통일신라, 원성왕이죠. 역시 뭐 정확하시게 되면 신라 하대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성왕. 정동에서 이문소 페이지는 이거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고려 말 이 누구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가장 고려인들에게 가장 악랄했던 정동행성 내정간섭 기구인데 그중에 가장 악랄했던 기구가 이문소거든요. 이걸 폐지했던 게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파악하신다면 알 수 있는 거.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을 찾은 거예요. 병란정은 예성강 연안에 있다. 계기가 30m 떨어져 있다. 라고 나왔고요. 병란정 이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병란정은 두 채로 있는데, 우병란정 있고, 좌병란정 있고, 뭐 등등등등 나오고, 사신이 개경으로 들어가면, 개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려가 되겠고, 병란정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예성강 입구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했지 병란정 어디예요? 병란도예요. 그 다음에 예성강 연안에 있다. 개경이니까 고려시대구나. 아 병란도. 딱 병란도 예성강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고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고려. 그렇죠? 고려시기의 경제 모습 찾아보는 겁니다. 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우리 고려시대 때 화폐들 알잖아요. 그렇죠? 성종 때 뭐 건원중보, 그렇죠? 성종 때 건원중보. 이후에 고려 숙종 때 보면은 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고액화폐라고 불렸던 은병이라고 불렸던 활구 입구가 넓다라고 해서 활구라고 불렸다고 했었죠. 은병, 그렇죠? 이거 맞죠? 자 인삼, 담배, 상품, 영미 이거 다 조선 후기. 내상, 만상, 조선 후기 때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덕대, 덕대도 역시 뭐 광산, 조선 후기 이제 광업과 관련된 거죠. 그쵸? 조선 후기 광업. 전문 경영인이었죠.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공날 폐단을 시정하게 대동법 시행된 거는 역시 조선 뭐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광해군 때. 정확히 뭐 하자면 광해군 때 경기도 시범 실시하면서 시작됐던 거니까. 다 조선 후기 다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몇 번? 고려시대를 묻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밑줄 근 이 책이 뭐냐라는 겁니다. 요걸 조금 어려워, 이건 요, 요 문제가 사실은 어쨌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좀 해봅니다. 저 말고 수험생들에게는. 그쵸? 이 책은 이규보의 문집으로 전집 47권, 후집 12권으로 되어 있고, 시, 가전체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규보라는 분인데, 이규보. 이규보 하면 우리가 무신 정권 때 대표적인 활약했던 무신 직, 무신 정권에 협력했던, 무신 정권에 협력했던 대표적인 문신입니다. 문신이에요. 원래 문신들은 이 무신 집권기 때 참여 안 했는데 이분 참여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무신 거대 자신의 출세 욕을 위해서. 그렇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최후 때 가면은 당시 무신 집권기 때 최후 정권 때 가면요. 재상자리까지 올라가요. 재상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국은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동국에 문화에 이씨 재상이 쓴 나라의 문집이다 라고 해서 동국이상국집이라는 걸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동국이상국집이에요. 그 안에는 자신이 그동안 썼던 많은 책들을 여기다 담아뒀던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죠. 동명왕편 같은 거 고구려 시조였던 동명왕에 대한 것을 영웅서사시 형태로 정리했던 동명왕편 같은 자기가 그 자신이 썼던 그런 책들 그런 어떤 저서들을 여기 안에다가 다 뭐 한 거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게 바로 이 동국이상국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발해와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이거는 조선 후기 책이에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썼던 발해고란 책이에요. 발해고.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발에 대한 역사를 정리했던 발해고. 당군은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했다. 기원으로 기록한 건 요게 아니죠. 요 동명왕편은 이게 여기 뭐 이성국 이상국집에서는 뭐 동명왕편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뭐 고구려 시조였던 주몽을 언급한 거고요. 단군 언급한 거는 우리가 고려 후기 때 원간 석기 때 대표적인 두 책이 있죠. 일연의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역사의 취작을 단군을 언급한 거죠. 뭐 조선시대 가면은 또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고려시대만 언급하자면 요거는 삼국유사랑 제왕운기가 여기 대표적인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문집이에요. 편년체. 연대소는 이건 편년체인데, 이건 편년체 아닙니다. 특히 동명왕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거는 뭐 아까 시라고 했습니다. 시. 영웅서사 시라고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고구려 서사시인 동명왕편에 실려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되었다라고 한대. 자,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계보, 아까 제왕, 중국의 왕과 우리의 왕, 황제와 우리의 왕에 대한 것도 운우시로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이 이가. 자, 요거는 이제 제왕운기가 되겠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어쨌든 요 동국이상국집 안에 요 동명왕편이 들어있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궁궐을 옮겨서 가시면 천하를 아우르게 됩니다. 금나라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금나라가 예물을 가져와서 항복할 거래요. 짐이 서경을 행치해서 지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언제까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고려 중기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 왕은 일단 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종 때. 인종 때인데 당시 인종의 할아버지이자 인종의 장인어른, 그렇죠? 이때는 근친혼이 있어갖고 이때 있던 인종 때 발생했던 난이 이자겸의 난이죠. 자, 이자겸은요, 당시에 어땠냐, 왕에게 각종 왕실과 통혼을 통해서 권력의 거의 뭐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이 당시에 또 누가 왔냐면, 금나라가 우리에게, 금이란 나라, 여진이 세웠던 금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사대를 들어줬던 나라, 인물입니다. 사대를 수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야. 결국은 이 금의 사대를 들어주면서 금나라의 군대도 등에 업었고, 게다가 왕실과의 통혼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자겸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거죠. 왕위. 18자 위앙설. 이게 이런 거죠. 18자. 이 씨가 왕이 된다라는 18자 왕위설을 퍼뜨린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결국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당시 서경 세력들, 신진 세력들 같은, 누구? 묘청이라든가, 정지상 같은, 이러한 신진 세력들, 이들을 뭐라고 하냐, 이 서경파라고 했던 인물들이에요, 서경파. 서경으로 옮기셔야 된다고, 그쵸? 지금 이런 이장 같은 이런 개경에 있던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세인 서경으로 옮기셔서 이제 새롭게 수도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왕에 건의를 해갖고, 왕도 거기에 응합니다. 응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지었냐면,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화궁이란 거를 서경이 어디예요? 평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을 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궁이 어떤 상황이 되냐? 벼락을 맞아갖고 소실이 돼요. 벼락을 맞아서 소실이 됐다고. 대화궁이 결국 소실되자, 아, 이거 당시에 이들과 좀 반대했던 이재경 같은 비슷한 김부식 등의 기존의 세력들, 김부식 등 이 문벌귀족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들은 이제 개경을 중시적인다 해서 개경파라고 하는 애들인데, 요들이 이제 뭔가 반대한 거예요. 봐, 보세요. 대화궁은 대화세가 아닙니다. 서경은 대화궁의 사태를 보더라도 이건 대화세가 아닙니다. 그냥 개경에 있으시죠. 라고 해서 개경에 대한 거는 서경 천도를 철회합니다. 자, 철회하자. 여기 있던 그 과정에서 이제 정상도 죽었거든요. 이 묘청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한 거야, 묘청이. 세력을 모아갖고, 묘청이 난을 일으키죠. 묘청이 이때 서경 왜 천도 안 했어? 하면서 묘청이 난을 일으킵니다. 난. 요게 113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년도 있었고. 자, 묘청이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때 누가 갑니까? 김부식이 왕명 받아갖고 관군을 꺼서 묘청이 난을 진압한 거야. 이때 묘청이 나라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이름은 대위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연호도 있었죠. 연호도 1000개, 하늘을 연대해서 1000개라고 하면서 이제 난을 겼다가 1년 만에 진압이 되고 말았던 게 묘청이 난이에요. 이거를 근대 사학자였던 신채 선생이, 아, 이때 이 유학자들이 중심이 된 이 개경파들이 결국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렇게 유약한 유학이 계속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이어졌다. 이때 묘청이 이겼다라면,
우리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제1대사건이라고 하면서, 제1대사건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묘청을 당시 난이 아닌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된 게 우리 근대 사학자였던, 그리고 근대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내용에 대한 것들. 그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답은 들어갈 만한 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되게 쉬운 형태의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다가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자, 볼까요?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은진미륵이라 불렀다라는 거. 우리 이거 자주 봤죠? 관촉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다. 자,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에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각을 담고 있어 인정받아 2018년 국보 323으로 승격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진미륵,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야, 저 절대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마에열의 좌상이라고 해갖고 했는데, 마에열의 좌상이 아니고, 석조 열의 좌상, 되겠고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거고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동 이천동의 석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동 이천동의 석불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백제 미소라고 읽혀진 거죠. 백제 미소라고 읽혀지는 요거는, 당시, 백제, 에 있는 서산마의 삼존불상, 서산마의 삼존불상이 되겠고요. 요것도 비슷한 시기야, 다. 1, 3, 5는 다 비슷한 시기. 고려 초기 때 호족들이 지방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 권위, 자신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던 거대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대불상. 알겠죠? 5번 같은 경우는 파주 용미리 석불입니다. 파주 용미리. 안동 이천동, 요게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해서 일명 은진미륵이라 부른다라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자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화면에 그림은 천산 대렵도 있고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머리 모양과 복장, 우리 그죠? 요게 천산 대렵도, 요 사진은 우리 뭐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는 공민왕 때 그린, 공민왕이 그린 원대 북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림으로서 여기 보니까 호복과 변발 이런 것들 보니까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원가석기 때 이런 게 유행했었죠. 물론 공민왕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반원 자중책을 펼치면서 호복과 변발 같은 몽고풍을 제거했죠. 제거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은 당시 원가석기 때 몽고풍의 영향입니다. 뭐라고 한다? 몽골풍의 영향. 몽골풍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는 원간섭기니까 한번 내용을 볼까요? 윤관이 동북구성에서 왔다. 이건 언제요? 여진 12세기 때. 여진죠. 이건 전 중기 때죠. 고려 중기 때 동북성은 아까 별반을 동원해서 당시 여진을 토벌하고 이후에 여진 지역에다가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요거거든요. 요거 X입니다. 권문세직이 도평에서 장악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때가 언제 원간섭기라고. 원간섭기 때는 당시 원나라에 빌붙어 갖고 성장했던 바로 이 권세 있는 가문과 세력 있는 족속 애들이 있었죠. 자, 이들이 아마도 친원파잖아. 우리 친일파처럼. 일제강점기 친일파처럼 이들은 친원파예요. 그럼 사실상 이제 원나라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당시 고려의 가장 핵심기구였던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던 거죠. 이게 이제 원가석기 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중부, 이건 무신정변입니다. 아니죠. 초대장경, 이거는 거란 침입 때. 고려 초기 거란 침략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초대장경 만들었고요. 만적은 언제요? 무신직권기. 그쵸? 무신직권기. 최충원의 산업이었잖아요.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신분해방운동을 벌인 거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딱 원간석기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2번으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 있다. 정답은 2번. 자, 17번입니다. 밑줄군 구강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영실님 반갑습니다라고 나왔대요. 장영루 나왔고요. 자, 웬만한 과학기술, 장영루, 앙부일구, 장영루는 물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 거기에다가 혼이간이 같은 천체관측기구, 그 다음에 강우량을 재는 추구기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뭘까요? 언제일까요? 세종이죠. 최근에 영화도 있었잖아.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그렇죠?
세종. 자, 세종 제위관에 있는 모습을 적절히 아는 거죠. 집현전, 우리 세종이고요. 농사직설, 그쵸? 당시 농부들의 경험담을 정리한 농서가 되겠고요. 칠정산 내외편, 우리 조선만의 독자적인 어떤, 시간 측정을 위해서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었다. 원의 수시력과 아랍의 회력을 못해서 결합시켜서 남들 거기서 중요한 것, 아주 좋은 것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한마디로 역법이 바로 칠정산이 되겠죠. 칠정산. 그쵸? 칠정산. 서울을 기준으로, 지금 당시에 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다라는 거죠. 주자소 갑인자. 자, 주자소 갑인자. 그쵸? 주자소는 아버지였던 태종 때가 만든 게 맞습니다. 태종 만들었지만 그 태종 때 만든 다음에 계속 주자소에서 활자를 주저했겠죠. 금속 활자를. 그런 다음에 세종이 했던 게 뭐 갑인자. 그쵸? 갑인자. 세종은 갑인자. 담배, 이러면 안 되지만 담배 뭐 세갑이라고. 세종은 갑인자. 아버지였던 태종은 개미자. 요거는 갑인자. 세종 맞습니다. 화통도감에서 화양무기 만든 건요? 이거 언제냐면 화통도감이 언제? 고려 말. 고려 말에 이제 외국과 외구를 격퇴할 때 만들었던 거죠. 외구 격퇴 때 최무선이 건의해가지고 만들었던 화통도감. 이게 굳이 왕을 한다면 우왕 때, 1377년 우왕 때 이거를 만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진포대첩에서 이제 최무선이 외선 500척을 격퇴하게 되는 사건을, 이게 바로 이제 진포대첩이 되겠고요. 요건 그래서 세종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려 말 우왕입니다. 그냥 고려 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5번. 자, 18번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이 조선의 건국 과정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거의 뭐 심화라기보다는 거의 기본 수준입니다. 자, 여기 위화도 회군. 그쵸? 이게 뭐냐면 여말선초죠.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초. 요게 이제 요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말선초.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고려 멸망이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는지 요 내용을 보는 거죠. 자,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실권을 잡았던 게 위화도 회군이었죠. 위화도 회군. 이게 1388년도 위화도 회군. 당시 명나라가 철령위, 그쵸? 예전에 공민왕 때 수복했던 그 철령위, 철령 이북 지역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라면서 자신들이 이제 우리 땅을 우리가 몽골로부터 뺏어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건데, 돌려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무력으로 다시 찾은 건데, 이거를 당시 명나라가 원을 몰아내면서, 우리가 원을 몰아냈으니 원나라 땅은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식의 억지를 좀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철령 위를 설치하고 우리의 당시 공민에 수복한 땅을 뺏으려고 하자.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영이 군대를 끌고는 요동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사불가론이라고 네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라는 사불가론 입장을 펼쳤지만 뭐 군대는 까라면 까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성계를 보내갖고 이제 요동을 정벌하게 했지만 이성계가 이제 여기서 마음을 달리한 거죠. 압록강 중류에 있는 위화도란 섬에서 군대를 돌려버리면서 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이 명령을 했던 우왕까지 이제 왕이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창왕마저도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마저도 끌어내면서 사실상 실권자가 됐던 게 이성계가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공양왕 때, 권문세족 때, 그쵸?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들이 사실상 모든 어떤 실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권문세족들이 끌어낸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신진사대를 분배하는 무슨 법? 토지제도, 과점법이란 걸 실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뭐 한다? 1392년 공양왕으로부터 양위를 이어받아서 태조 이성계가 왕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조선 건국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가다나.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가다나. 알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19번입니다. 밑줄 근 제도를 마련한 왕의 재위 기간이라고 나왔는데요. 직전에 폐단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군요. 수권을 가진 관리가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 문제였죠. 자, 요게 무슨 문제냐? 자, 아까 과점법 제가 했잖아요. 과점법. 신진사대부터 이제 토지를 분배하던 거야. 토지제도. 여러분, 토지제도라고 안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뭘까요? 한마디로 공무원 월급제도. 공무원 월급을 뭘로 준다? 수조권으로 준다.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주는 거야. 이게 토지제도예요. 그런데 과점법 때는 일단 다시 한번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줍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준다. 그 다음에, 갑자기 관리가 중간에 죽어도 부인에게 수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식한테는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습해갖고 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했던 세조가 직접법 실시한 거죠. 이거 잘 나오죠, 직접법. 언제라고? 이거 세조입니다, 세조.
현직 관련 테면 주겠대. 현직 관련 테면 주겠대. 아, 앞으로 대상은 말이야. 수조권 현직 관련 테면 주겠어. 그리고 이제 수신전이라든가 훈련전 이거 다 폐지해. 어, 땅 줄 땅이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현직 관료들 주니까 현직 관료들이 수조권을 마음대로 막 과다 수취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취했다고. 세금은 보통 10분의 1을 걷는데, 어씨, 이제 은퇴해도 이제 내 생계가 보장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현직에 있을 때 과다하게 수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걸 봤던 왕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럼 관에서 앞으로 조사한 다음에 관에서 나눠주겠다는 거야. 관수강급제. 그쵸? 이게 언제라고? 성종 때. 그쵸? 성종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직전법의 형태긴 하지만, 직전법의 형태긴 하지만,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야? 수치 대상이 관청에서 조사해서 관청에 걷는 방식으로 했던 게 관수강급제가 되겠습니다. 관수강급제. 이게 언제라고요? 성종 때라고요. 자, 성종 때니까 1번은 현량과 언제입니까? 중종 때 조광조 아니겠습니까? 중종 때. 좋아. 우리 성종은 항상 뭐죠? 문물의 완성이었죠? 각국 문물의 완성. 예, 악, 사제의 완성. 예, 국조례, 악, 음악. 악학개범, 사, 동국, 통감, 지, 동국, 여지, 승남, 그 다음에 법전, 경국, 대전. 그쵸? 완성이다. 정답은 2번.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 이거는 폐모살제. 이건 광해군 때죠. 광해군이 이제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고, 왕의 계승을 두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왕자의 난은 두 번의 난이 있었죠. 태조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동생, 태조 때 한 번, 그 다음에 정종 때 한 번. 그렇죠. 요게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야? 태종이 주도했었죠. 이방원. 왕이 되기 전에.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두 차례 왕자 난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요걸 굳이 말씀드리면 태조하고 정종 때 각각 한 차례씩. 탕평비는 이건 탕평 파겠다. 영조 때 세웠던 탕평비. 두루두루하고 무리짓지 않는 것은 공자의 공심이고 무리를 짓고 두루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심이다 라고 했던 탕평비 반수교 앞에다가 지었던 거죠. 영조 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기관. 조선시대 유학을 위해서 지방에 설립된, 지방이네요.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라는 얘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관아와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정부에서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성전 중심의 제사공간과 명륜당 중심의 강학공간. 그렇죠. 제사공간과 교육, 강학공간. 그러니까 항상 제사와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죠.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이 제사와 교육을 함께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입학정원은 고을의 위상과 크기에 맞게 달랐으며, 그쵸? 이게 부목군연의 고을 크기와 인구수에 따라서 달리 입학정원을 정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딱 봤을 때, 뭐야,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공립교육기관. 공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 우리가 보통 관학기관이라고 하죠. 관학기관. 관학. 지방에는 향교 말고도 사학기관이 있었죠. 사학교육기관이요. 서원이 있었죠. 서원. 요거는 관학입니다. 관학. 관학으로서. 자, 이 서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서원. 서원은 사학이라고 했죠. 사학. 자, 둘 다 똑같이 제사와의 제사의 기능이 있고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여기는 누구야? 뭐 공자님을 제사 지낸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석연들을 제사 지낸다. 성현. 성현에 대한 제사고요. 여기는 선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주로 성현이라고 한다면 공자님 및 그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모시는 그 성현의 제사 지내는 공간을 문묘라고 하거나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성전. 대성전 또는 문묘. 여기는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냥 제사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선현들은 누굽니까? 뭐 이제 뭐 이황의 제자들이 이황을 모시기 위해서 도산서원을 짓고 그다음에 조광조를 모시기 위해서 뭐 병산서원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각자 선생님들이 알아서 거기 있던 양반들이 사학이니까 알아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공립교육기관이잖아. 그렇죠? 부목군연마다 입학정원도 다르고 그렇죠? 부목군연마다 입학정원도 다르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선생님을 파견해준다는 거예요. 교수 훈도를 파견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되겠죠. 교수 훈도 파견이 되겠고요. 알겠죠? 그리고 둘 다 이제 어쨌든 간에 지방에 있던 학교들이다 보니까 행사도 합니다. 유교적 행사도 합니다. 향음주례라든가 향사례 같은 향음주례. 음주하면서 이제 약간의 행사를 좀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향사례는 화살사자. 화살 쏘면서 이제 약간의 또 이렇게 또 유학자들의 또 모임을 갖는 행사. 이런 것들은 향교든 서원이든 다 같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간에 어쨌든 운동회 같은 거 뭐 학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요 교육기관은 어디다? 바로 향교다. 향교. 향교. 향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수별관은 이건 유양소죠. 유양소.
지방에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했다. 이거 아니고 국가에 설립한 거야. 국가. 이거 사림 설립은 서원이고. 속과에 합격해야지 입과. 이거는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성균관은 속과 합격자들만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긴다. 흥선대원을 대부분 철폐됐다. 이건 서원 철폐가 되네. 이것도 서원이네. 2번과 4번은 서원이고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게 됐다. 제가 방금 전에 적었네. 교수 훈도 파견.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사이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가는 보니까 조의제문이라고 표현 나왔고 김일손이 뭐 김종재 가르쳐서 이러시다라고 하니까 사화네요. 사화. 사화 중에서 무슨 사화? 무오사화. 연산군에 있었던 무오사화가 되겠고, 자, 조광조가 얘기해갖고 전국공신은 이미 10년 지난 뒤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라면서 허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쳐야 됩니다, 개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조광조가 이제 훈구들, 이 결국 연산군 같은 경우는 중종 반정으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나면서 이제 훈구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당시 중종은 사림들을 등용하면서 훈구들을 견제했다. 그 중에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였다. 조광조는 뭐 했다? 위훈 삭제. 이 훈구들이 당시 종종을 옹립하면서 거짓된 공훈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올린 거예요. 전국 공신으로. 그래갖고 이걸 삭제해야 된다. 일부는 거짓 공훈이 많다. 거짓 공신이 많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라는 위훈 삭제 사건으로 조광조가 당시 훈구들에게 비판을 받게 됐고, 훈구들한테 견제를 받게 됐고, 결국 주초 위항 사건으로 이제 김효년에 크게 또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게 김효사화죠. 무오갑자 김효울사, 무오갑자 김효울사. 자, 여기 사이에는 뭐일까? 김효사와 그 다음에 갑자 엄마 원수갑자 패비윤씨, 그 다음에 이제 윤씨 간의 싸움 끝에 윤씨 소윤과 대윤 같은 외척 간의 싸움에서 당시 사위인들이 또 화를 입었던 을사사화가 있죠. 그러니까 무오사화, 김효사화 그 사이에 갑자사화가 들어간다고요. 갑자사화. 아, 대략적으로 갑자사화가 들어갈 만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양재역 벼사건, 이건 명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명종 때 이제 당시 소윤들을 비판했던 그런 벽서가 되겠습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을 나눴다. 이건 선조 때입니다. 알다시피 이거 연산군. 중종 때, 명종 때. 선조는 그 다음이죠. 다음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됐다. 그쵸? 이때 이거 폐위됐고, 이제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종 반정으로 왕에 오른 다음에 조광조를 등용했다고. 훈구들을 견제해서 조광조를 등용했다가 훈구들한테 역풍을 맞은 게 바로 이제 이 조광조 같은 당시 기호 사림들이었어요. 자, 이게 여기 정답이 맞겠네요. 성산문도 상황의 보기. 이건 뭐니까? 성산문 박팽년 같은 사육신들이라고 하죠. 사육신. 이건 언제 보기를 꼈다. 이게 세조 때.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유배를 가고 세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 바로 이제 사육신들이 이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운동 보이다가 세조한테 걸려갖고 다 참수당하죠. 공신체봉에 불만을 품고 이관. 이거는 인조 때입니다. 이관에는 인조 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 중기 때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갑자사화되고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군 폐위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무기는 불량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의 명예, 서양에서 명예 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량기포는 당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조명연합군, 그다음 평양성 탈환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임진왜란이 되겠네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92년부터 97년까지 있었던 98년까지 있었던 7년 전쟁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오는 것. 김상용이 강화대에 순전했다. 이거 우리가 시험에 선지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병자호란 때죠. 병자호란 때. 왕은 남한산으로 갔지만 김상용 당시에 이제 비빈과 함께 강화도로 갔다가 순전했던 인물입니다. 정봉수, 이건 정묘호란 때입니다. 정봉수 1입. 정봉수 1입.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죠. 최영희 홍산대첩에서 큰 승리. 이거는 언제요? 고려말. 고려말이죠. 그렇죠? 임진왜란 아니고 고려말 외국격퇴 때. 외국격퇴는 맞는데 고려말 외국격퇴입니다. 이거는 임진왜란이 아니고요. 김시민이 전주성에서 적군을 거했죠.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종무, 이거는 언제요? 쓰시마 토벌은 세종 때잖아. 쓰시마 토벌. 대마도 정벌.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양력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자, 군포를 한 필로 줄인다. 무슨 법? 균역법. 균역법. 어느 왕 때? 영조 때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당시 이제 군역은 군역을 군역. 그렇지. 일반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성들의 군역을, 자,
안 하는 대신에 요거를 이제 하는 걸로 하는 뭘 내면은 군포를 내면은 군포 두피를 낸다면 요거를 이제 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 두피를 내포하는 게 군역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담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한 필로 줄인 게 바로 영조의 균역법이 되겠어요.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한다 해서 균역법 한 필로인데 당연히 두필에서 한 필로 줄였으니까 한 필로 줄였으니까 당연히 모자란 것들은 재정을 보완하겠죠. 재정 보완책이 나올 겁니다. 재정 보완책. 뭐 일단 양반들에게 결작이라는 명분으로 결작을 위한 명분으로 1결당 2두씩 니들이 좀 내라 희생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갑자기 돈 좀 버셨던 돈 좀 버셨던 양반들 중에 양반이 되신 분이야. 그분들이 양반이 왜 됐어? 이거 안 하려고 이거 안 내려고 양반이 됐는데 이들에게도 이제 뭐야? 야, 니들 돈 내고 양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들도 한 필은 내야지, 그렇지? 그럼 내가 선무 군관이라고 해갖고 요거 명예직 하나 줄게. 어차피 돈 주고 양반직을 산 사람들은 그냥 양반직인 것뿐이지, 뭐 관직이 없잖아요. 하나 명예직 하나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야? 아, 왜 우리만 희생합니까? 왕실은요? 아, 우리 알았어. 어염선세. 어장세, 염세, 선박세 갖고 어염선세. 이거 왕실에서 걷어들인 세금인데, 앞으로 이거 균형청에서 걷어들인 걸로 해서. 균형청에서 걷어가는 걸로 할게. 라는 거. 요게 이제 재정보완책이 되겠죠. 옳은 거. 대책이니까. 이게 대책이에요. 한 필로 줄으니까 대책입니다. 이건 수정점, 이거는 직전법이죠. 직전법. 세조 때 직전법. 폐지한 거. 이거는 뭐야? 대동법. 1결당 12두. 지게 발급 이거는 언제예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이죠.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풍에 따라서 구등급 이거 연분구등법이네요. 세종 때 공법이 되겠고요.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귀속했다. 아까 어염선세 어장세 염세 선박세 그렇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조선시대 국왕을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규장각 신해통공 초계문신제 22대 국왕. 뭐 너무 쉽네요. 누굴까요? 정조네요. 정조. 정조의 규장각, 왕권하기 규장각, 그 다음에 신해통공으로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거. 초계문신제는 초대합니다. 계몽할게. 왕이 직접 교육하는 거야. 새로운 신진 관리들, 젊은 관리들을 교육했던 게 초계문신제. 정조가 되겠고요. 훈련도감 설치는 이거 언제요? 임진왜란 중 선조 때죠. 정답은 수원화성, 화성건설, 그 다음 나선정벌은 효종 때 한 거죠. 러시아 정벌하러 갔습니다. 청나라 죽이려고,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대가 청을 도와주러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러시아 정벌하려고. 간도관리산 이거는 고종 때인데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식 있죠. 1904년도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던 거고 이인자의 나는요. 이거 영조 때죠. 영조 때 소론 강경파였던 이인자가 청주성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던 거. 이건 영조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경상도 영덕의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자, 이른바 신양은 서인이라고 자칭한 자들입니다. 서인이 한교를 장악하면서 구양과 마찰을 빚는 중. 자, 지금 신양이란 게 나왔고, 이거 자, 항상 구양이란 게 나왔고. 구양은 기존에 있던 양반들이고요. 기득권, 기존에 있던 향촌에 있는 사족들이고, 신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고, 돈 좀 버신 분들이, 돈을 주고, 아니면 불법 돈을 주고 양반직을 산다던가 하는, 뭐, 불법적으로 이제 양반직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합법적으로 양반직을 사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등장했던 새로운 양반 세력들입니다. 돈 주고 양반신 분들, 이번엔 기존에 있던 양반들. 이들 간에 약간의 뭐가 있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향전이라고 해요. 그 향촌 사회의 남대로에 뭐가 벌어지는 거야?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들하고 누가 친해? 이 수령들하고 얘네들이 친하거든. 왜? 수령은 얘네들이 이용해 먹기 쉽거든요. 돈 좀 있고 하니까. 얘한테 뭐 좀 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이용해갖고 사실상 얘들에게 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분들이 어떻게 한 거야? 에이씨! 난 이제 니들하고 상대 안 하려는다면서 이제 얻으는 거야. 그냥 자기들 조망한 동족마을, 동성마을을 만들고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뭐 이씨 마을, 뭐 박씨 마을, 아니 뭐 김씨 마을. 이런 것들이 다 동족, 동성마을 아니겠습니까? 동족, 동성마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이제 남자가 나가면 자기 집안의 씨가 끊기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뭐가 나오는 거야? 시집살이가 나오는 거예요. 시집살이는 우린 그전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시집살이가 나오고 이제 남자가 이제 장남이 이제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가문을 지키는 거죠. 문중을 지키는 거야. 문중 중심으로 이때부터는 약간 재편되는 모습이야. 그 전까지는 문중을 짓지만 이때는 문중 중심의 어떤 그런 동약 같은 것들, 아니면 사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건립되고 하는 거죠.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 때부터입니다. 18세기부터예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18세기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연포는요,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 전기예요. 삼포 중에 하나죠. 조선
부산포, 연포, 제포. 이거는 세종 때 열었던 거고요. 저는 후기 때는 광해군 때부터는 이제 항구를 열었는데 딱 하나만 열어. 뭐 부산포만 열어. 부산포만. 알겠죠? 요 연포, 제포, 부산포는 조선 전기 때, 후기 때는 임진왜란 이후에 후기 때는 부산포만 개항한다. 시사 이거는 뭐야? 중인들이 이제 만들었던 문학 모임.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때는 이 중인들도 나는 양반들만큼 똑똑하다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시사 같은 이런 어떤 문학 모임을 만듭니다. 시전의 상행위를 가는 경시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경시서 같은 고려시대 때 이제 시전 상행위들을 이제 감독하던 감독기관인데, 이게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자, 시전은 어디로 형성되니까 한양의 시전을 형성하고요. 여기에도 이제 뭐야, 경시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세조 때쯤에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평시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장시에서 상평통보. 상평통보 전 후기 때 법정화폐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답이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요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5번까지 일단 풀어봤고요. 잠깐 숨을 돌린 다음에 26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분의 제 저서가 나와 있죠. 성호사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뭐 백과사전의 저서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사문에는 노비제, 과거제, 벌렬 등을 나라를 해치는 여섯 가지 존벌례라고 해서 여섯 가지 존에 대해서 언급했던 인물이 있죠. 성호사설. 누굴까요? 성호 이익선생이죠. 이익선생. 대표적인 중상주의 실학자, 중농주의 실학자로서 한전론. 그렇죠. 한전론을 언급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전론. 게다가 뭐 폐전론, 화폐 없애야 된다라는 폐전론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뭐 아까 봤지만 이 책에서 여섯 가지 좀 나라를 좀 먹는 좀벌레라고 하면서 여섯 가지 좀을 언급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볼까요? 북경에 다녀온 후에 연행록을 남겼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 대표적인 박지원이 되겠고요. 박지원 연행록. 그렇죠? 열하일기 연행록. 양명화 연구에서 광학파를 형성했다. 요거는 광학파니까 정제두가 되겠네요. 정제두. 양명학을 연구했던 광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 밝혔던 거. 그쵸? 이분이 직접, 탁본을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한산비를 진흥왕 순수비임으로 고증했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 추사책도 유명하신 분이죠. 김정희. 자,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그쵸? 한전론은 최소한의 토지는 소유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영업전을 언급했죠. 영업전은 매매를 못하게 했던 거죠. 영원히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이거는 매매를 못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뭐다 자영농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한전론을 제시했던 분.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북학을 저술했다. 소비를 강조했다. 소비를 해야지만 그렇죠? 우물에 비유해가지고 그렇죠? 우물도 퍼내야 차는 거고 가만히 두면 말라버린다 라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소비해야지만 계속해서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소비론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자, 가의 작품으로 오른 것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림 같네요. 그렇죠? 겸재라고 나왔고요. 경교 명승첩 중 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소의 대표적인 화가 금강전도를 비롯한 뛰어난 작품을 남겼던 인물이 겸재정선이죠. 겸재정선. 겸재정선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강전도, 금강산에 그렸던 금강전도,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 있는 인왕산에 그린 인왕제색도가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1번이 아마 헷갈리실 분들이 있는데 1번은 뭐냐면 김홍도예요. 김홍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풍속화가로 알려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풍속화 이외에도 산수, 진경산수화라든가 군선도, 신선 그림에도 매우 능했던 분입니다. 이게 1번이 그래서 요거는 김홍도의 총석정도라고 해갖고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예요. 김홍도 작품이에요. 2번 같은 경우가 이게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인왕제색도.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화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 서양화법을 원근법,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흐리게 해갖고 원근법을 이용한 그림인데 서양화법, 이게 바로 누구냐면 강세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영통골 입구도라는 그림이에요. 알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봤던 북한산비를 진흥왕 순수임으로 고증했던 그 추사 김정희, 그분이 이제 제주도 유배 당시에 그렸던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세한도, 19세기 세한도의 그림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때 당시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의 꿈을 뭐 당시
도화서 화원이었던 안견이 이거를 이제 그 꿈을 이제 듣고는 그림으로 그린 거. 몽유도원도가 되겠어요. 몽유도원도. 조선 초기 그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자, 이불상은 고창에 있는 선운사, 동불, 암지, 마의 열의 좌상이라고 나왔죠. 자, 안에 있는 비기가 세상에 나온 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이러한 예언사상은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시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메인은 여기죠. 안동 김씨 등의 이제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잡았다. 뭐 이거니까 우리가 세도 정치기다. 19세기 세도 정치기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19세기의 세도 정치기. 그럼 세도 정치기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럼 찾아볼까요?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요거는 언제요? 조선 중기 때. 아, 요거는 이제 명종 때가 되겠고요. 홍경래. 그쵸? 이거, 이게 아니네. 그쵸? 이게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이게 세도 정치기 때.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거고요. 삼정이정청은, 우리 세도기 때. 철종 때 있었던 그 임술농민 봉기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하고 그것을 이제 좀 막고자 당시 철종 때의 박규수 안핵사 박규수의 권위로 만들었던 삼정을 정리한다라는 그렇죠. 이때 가장 특징이 뭐 삼정의 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지우가 동학을 창시한 게 1860년 경주 잠반에 최지우가 동학을 창시했던 거 요 시기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양선이 나타났다. 이때도 서양 배들이 나타나갖고 우리 근에 나타나서 약간의 위협감을 좀 줬던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 문제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로 가겠습니다. 근현대사. 근현대사가 이제 나오겠네요. 가사건의 원인입니다. 프랑스에서 의궤 모사본 발견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프랑스에서 1900년 전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궤 모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자, 이 재단은 가,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교장과 의궤 중에서 나왔네요.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시대? 언제? 흥선대원군 때 병인 양요, 프랑스군이 이제 우리 쳐들어왔던 병인 양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그쵸? 병인 양요. 1866년 병인 양요. 그때 이제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당시에 강화도에 있었던, 강화도 쪽으로 쳐들어오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무엇을? 당시 외교장각을 약탈하면서 왕실 도서와 도서를 비롯해서 의궤 등을 약탈해 갔었죠. 그러면은 요 사건은 병인 양요니까 병인 양요에 대한 원인으로 오른 거. 원인은 뭐예요? 병인 박해죠. 그렇죠. 병인년도에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천주교 신도들이 있었거든. 프랑스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이 들어왔어요. 11명이. 자,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 천주교 포교를 인정한 이유는 프랑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당시 우리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였는데 사실상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는 사실 좀 친한 관계였던 거죠. 사실 흥선대원군이 국제정세를 잘 몰랐던 거야. 여기에 이제 프랑스 신부들 9명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도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게 이게 병인 박해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 프랑스 신부가 2명이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당시 중국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당시 프랑스군이 함대를 끌고는 왔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로 서울로 오려다가 그 서울로 오는 입구에 있는 강화도에서 당시 우리 한성근 양원수 장군이 각각 문수산성과 정조산성에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워갖고 그쵸? 격퇴했지만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군들이 외교장각을 약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의궤 등이 이제 약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쵸?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국외중립선언은 이건 러일전쟁 전이에요. 러일전쟁 전 1904년도 초 러일전쟁 전에 이제 국외중립선언을 했지만 뭐 의미가 없었던 거고요.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용어 선방은 1889년 90년 요쯤이다. 함경도 관찰사 방해 관공령 그 다음에 함경도 그 다음에 황해도 뭐 관찰사의 방공령 등등이 1889년과 90년도쯤 오펫 도군 사건은 1868년도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역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됐던 거고요.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들어온 건 임오군란 후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언제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했답니다. 나이가 12살이었다. 라고 하면서 친아버지인 흥성군을 높여 대원군으로 삼아서 정사를 참여하겠다. 이거는 섭정이 시작됐네요.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네요.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자, 최익현이 상소 올려갖고 대원군의 탄핵 잘못을 탄핵하기를 해갖고 나오니까 이건 대원군 하야네요. 흥선 대원군의 하야.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집권했던 때부터 흥선 대원군 하야할 때까지니까 뭐 대략적으로 흥선 대원군의 정책 등이 여기에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있었던 사실은 흥선 대원군의 정책을 본다면 자 당시 황곡의 폐해를 이제 개편하기 위해서 사창제. 황곡이 국가에서 주도하던 단지 빈민 구휼 정책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컸거든. 왜? 당시에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이때 이전에 세독이 때잖아요. 그렇죠? 이전이 세독이 때 아주 삼정의 문란이 아주 극심했거든.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이 있는데 그중에 황곡이 가장 문란했어요. 국가에서 우도한 게 이 돈 주고 세독 가문들한테 돈 주고 관직을 사다 보니까 엄청난 농민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정의 개혁을 하셨던 건데 그중 하나가 황곡 개혁을 한 거고 그 황곡에 대한 개혁으로서 안 되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빈민구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마을 창고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시면서 사창제를 실시했던 거죠. 속대전 편찬한 건 영조고요. 장영용은 정조고요. 계약조. 계약조는 세종 때, 기후약조는 광해군 때. 세종 때입니다. 배선정개비 숙종 때가 되겠어요. 시기가 틀린 거죠. 그렇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대화 나왔네요. 현재 조선의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라면서 당시 이 딱 보니까 청나라 사람 같네요. 그렇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과 연계하자라는 거죠. 황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2차 수신사 일본의 2차 수신사로 갔는데 거기서 청나라 외교관을 만난 거예요. 청나라 외교관을 만났는데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 중국말로는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김홍집에게 이런 책을 준단 말이죠. 이런 자신의 어떤 자신이 썼던 이 책을 넘겨줍니다. 요 조선책략. 당시 조선책략은 누가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조선의 책략을 얘기한 거야. 방책과 전략이 뭐냐. 야 너희 조선은 러시아를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친중 결일 연미를 해야 된다. 친중과 연민 결의는 이미 돼 있으니 너희들이 연미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국과도 연결을 도모해야 돼. 라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점차 러시아가 잠깐 내려오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좀 걱정되는 거야.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어갖고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미국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미국은 크게 이제 신경 쓸 나라가 아닌데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청나라의 전략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책을 이제 2차 수신사 갔다 왔던 김홍집이 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왕이 그래 괜찮다 그래 미국과의 연결을 도모해라 라고 했던 거죠. 자 미국과 연결을 도모하면서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미소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조미소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조미소통상을 체결한다고 하자 당시 이제 이 서양 세력의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반대했던 위정척사 세력들 그렇죠? 이 양반 유생들이 상소문을 갖다 바칩니다. 상소문 그게 바로 이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가 되겠죠. 상소문 영남만인소라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아니 알지도 혐의도 없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아니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모르던 나라 원래 모르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혐의도 없어 우리하고 어떤 뭐, 혐의도 없는데 근데 이 나라를 막기 위해서 혐의도 없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모르던 나라를 끌어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응답 안에서 올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분 유배가고 말았죠. 그렇죠? 유배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럼 몇 번이야?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그렇죠? 운효사건은 이건 강화도 조약, 즉 조일소조교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고요. 전국의 척화비는 이제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다 설치했던, 건립했던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지역사네요. 그렇죠? 보니까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영국군이 거문도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병찬은 또 당시 1912년에 이제 고종의 밀지를 받아 갖고 이제 복벽주의 왕권 다시 전제군 주제로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했던 인물이었고요. 요 임병찬이 나중에 결국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총독부에 제출하다가 결국은 이제 걸려 갖고 유배됐던 곳이 이곳이다. 영국군 묘지가 있다. 이게 뭐, 거문도 사건하고 하니까, 이게 정답 3번입니다, 한번. 거문도. 영국군이 왜 이곳을 왜 점령을 했냐?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내려오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 한반도 지역에다가, 우리나라 당시 조선 지역에다가 뭘 세우려는 거야? 항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여기 동남아시아입니다.
왜냐? 거긴 자원이 많거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항구를 찍고 동남아시아 내려오려 하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했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거든요. 그중에 영국 군함이 검문도를 점령했던 게 1885년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이런 검문도 사건을 발생시켰던 거죠. 오케이? 자, 강화도는 뭐 나중에 고려 때 이제 몽골 침입 때 천도했던 곳이고 진도는 삼별초가 이제 강화돼서 진도를 하면서 몽골과의 항쟁을 벌였던 곳이고요. 울릉도는 6세기 지중왕 때 이사부가 정복했던 곳이고 거제도는 이제 우리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대표적인 곳이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다 검문도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보시면은, 궁극기무처가 나왔고요. 궁극기무처가 개혁을 단행했고, 은본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가 궁극기무처가 나왔고요. 여기 은본이 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몇 차 가부개혁이다?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이다. 궁극기무처는 2차 가부개혁 때 폐지되거든요. 그리고 은본위제 확립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야? 화폐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당시 환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은이다라는 거야. 그쵸? 이때가 이제 언제다? 1차 가부개혁.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이었죠.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4개가 1차 가부개혁이고 하나가 다른 개혁이겠네요. 그렇죠? 과거제 폐지이고 1차 가부개혁 맞습니다. 연좌제, 각종 고문과 구습들, 악습들을 폐지한다. 맞습니다. 공사 노비 제역파, 그렇죠? 신분제가 폐지된 거 맞습니다. 과부의 제가를 한다. 역시 악습이니까 이런 것도 폐지하는 거죠.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한다. 1차 가부개혁 때는 연호를 이제부터 합니다. 이때도 연호, 청해 연호를 버리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거든요. 개국.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 건양이라는 연호는 이거 을미개혁대입니다. 을미개혁대. 을미개혁대나 건양의 연호를 사용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떨어진 녹두꽃 됐고요. 고부 농민들 뭐 봉기했다. 황토에서 광군을 물리쳤다. 동학 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었다. 동학 농민군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되었다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요 사이는 순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고부 밀란에서 촉발된 문제가 이후에 아넥사 이용태가 이것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동학도를 탄압했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여기서 밀란이 당시 농민들이 이제 동학도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합을 하면서 어디에서?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올라갔다? 전주까지 올라가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전주성을 점령하자 여기에 놀랐던 정부군은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청나라 불러드리거든요. 청군을 불러드리자 일본군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10년 전 1885년도 한 10년 전쯤에 누가하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 뭐냐? 일단 우리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다. 그리고는 철수한 다음에 이후에 한반도 조선에서 유사시에는 상대국에게 군대를 보낸다면 상대국에 통보한다는 거야. 그 통보하니까 일본군도 같이 온 거죠. 그렇지만 사실 청나라 불러가고 이걸 진압하려고 했었는데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맺자. 정부군과 농민군 간에 정부와 농민군 간에 화약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의 요구했던 폐정개혁안을 뭐 한 거야? 폐정개혁안을 하기로 한 거고 집강소를 설치를 통해서 농민 자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농민군과 정부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게 전주 화약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었죠. 폐정개혁안을 뭘 하려고 했을까요? 통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갖고 이거를 남대로 이 폐정개혁안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일본이 이걸 지켜보고 하겠다는 얘기야. 지켜보고 하겠대요. 쥐들이 뭔데? 그런데 오히려 일본은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더니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를 이때 설치합니다. 교정청 이걸 폐지시켜버리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해갖고 우리에게 1차 가보개혁을 우리에게 강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전라도에서 집강설 통해서 농민 자치하고 있던 이 농민군들이 자기들 때문에 뭔가 이런 거야. 자기들 때문에 뭔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갖고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요때가 이제 1차 봉기 때거든요. 1차 봉기. 1차 봉기 때를 우리가 보통 백삼봉기라고 하거든요. 백삼봉기. 뭐 4대 강령과 그 다음에 뭐 경문을 발표하셨던데 2차 봉기는 어디서 모이냐? 논산에서 모입니다. 논산. 논산에서 집결해요.
그리고는 공주 우금치에서 싸웠죠.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싸움 대상은 관군이었다면 이때 싸움의 대상은 일본군과 관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을 했었죠. 그렇죠? 게다가 이 당시에는 자 이때는 누구? 남접만 참여했어요. 남접이 중심이 됐는데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가담했다. 북접이 같이 이때 가담했었다. 남접은 농민군 지도자라 한다면 북접은 종교 지도자인데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농민군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우리 지금 정식 종교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우리 종교를 우리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겠냐 하면서 이때 북접은 오히려 남접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이때는 민족 종교로서 북접이 여기서 일본이 지금 우리 왕을 왕비를 골무로 잡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북접도 같이 가담했다. 하지만 공주 군청대에서 사실상 일본군에게 상당히 완전히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봉주는 도망갔다가 잡혔고요. 이후에 이제 일본은 청일 전쟁을 거의 승리로 이끈 단계에서 궁극 기업처를 없애고 이제 박용유라고 하는 친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을 끄집어 와서 2차 갑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주 화약 이후니까 그렇죠. 동학의 이대교주가 된 거는 그 전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알겠죠? 4대강령 한 건 이때쯤에 4대강령 했거든요. 전주 화약 다음이 아니고. 알겠죠? 우금치에서 그렇죠? 우금치는 또 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황룡천도는 그 전이잖아. 그렇죠? X. 교조신호운동은 이거보다 역시 전의 모습입니다. 전의 모습. 이때는 뭐 아직 종교적 운동으로 농민군과 결합하기 전의 모습이니까 아닌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34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가가 어떤 사건이에요? 아간파천이잖아. 그렇죠? 아간파천. 러시아 공산화 옮기셨던 거 1896년도 2월달 그 다음에 짐이 신민에 앞서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이거 머리카락이 단발령이네. 단발령이니까 을미개혁대의 모습이 되겠네. 을미개혁대. 자 그리고 을미 이거는 뭐야? 왕후를 수색하면서 건총을 해서 자객들이 이제 왕후를 찾아 시해했다라고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2차 가보기까지 봤죠. 그리고 사실상 청일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할양받아요. 배상금과 함께. 그러자 이제 요동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면서 요동반도를 딱 얻자. 요동반도가 당연히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거기가 호시탐탐 누가 노리고 있었냐? 또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이제 일본이 먹자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이면서 당시 러프독 삼국 간섭이라 갖고 일본에게 이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해요. 자, 당시 우리 조선 조정은 그동안 청나라에 의존했었는데 일본이 청을 이기자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인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을 놓자 여기 일본이 깨게 가는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자 바로 이제 친러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조선 조정이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려. 그러자 일본이 이것을 만약에 해서 당시 친러 조정이 탄생하자 친러적인 어떤 당시 조선 조정이 친러적인 성향을 보이자 을미사변에게 이뤄갖고 친러 내각의 수장이었던 명성을 죽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이 다시 약간의 주도권을 뺏어옵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도로 을미개혁이 이뤘었던 거고요. 그러자 이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간의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또 발생하게 되죠. 양반생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경복궁에 머무는 게 너무 무서웠던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의 도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는 아간파천을 단행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나가가 되겠습니다. 다나가. 정답은 다나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추진된 정책입니다. 다음 조서는 어떤 조서냐? 자, 보시면은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 했고 황제를 칭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황제 자리에 올랐다. 대한제국이네요. 그렇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니까 이때부터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라고 했었습니다. 1897년 10월 달에 대한제국을 반포하시고요. 그 전에 이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라는 거죠. 광무라는 연호를 썼다. 이때부터 이제 광무라는 연호를 통해서 광무개혁을 했던 거고요. 이때 헌법서도 만들었죠. 대한국국제라고.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서를 만들면서
자, 이 대한제국 국제 내용이 뭐냐 이런 거죠 내용이. 자, 대한제국의 군주는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있고 전제불변의 전제정치이고, 그러면서 원수부 설치하면서 군권도 장악하고 사법권도 장악하고 행정권도 다 장악하는 정말 전제불변의 전제정치를 취하겠다. 이제는 중국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웃됐으니 이제 나도 황제다 이런 거죠. 황제 국가를 지향했던 거 대한제국.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의 정책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별기군은 이거는 1880년도에 통리기마무 설치 이후에 이제 창설했던 신식군대고요. 이것도 통리기마무, 이것도 통리기마무 설치 이후야. 80년. 1880년 통리기마무 설치 이후에 이제 설치됐던 거고요.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교육기관은 86년도에 설치했던 거고요. 통리기마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였잖아. 시기가 안 맞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보니까 영국의 베델이라는 사람이 양기턱과 함께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했다라는 것 통해서 이거는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고 불렸던 대한매의 신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항일 논조가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 판매 부수도 매우 높았고, 국문판부터 영문판, 국한문 혼용판까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었고,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었고요. 특히 국채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영국인 베델과 그 다음에 양기탁, 이렇게 있었던 대한제국 시기 때, 대한제국 때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1904년도에 이제 처음에 발간이 되는데, 베델이 이렇게 신문을 만든 배경에는 영국인이죠. 영국인. 영국이 당시에 일본하고 동맹 관계였거든요. 영일 동맹. 그런데 이 당시 러일 전쟁이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치러지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 기자인데 일본의 만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바로 돌아가면 안 되겠고 내가 이 만행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쳐낸 게 대한매의 신문인데, 원래는 코리안 데일리 뉴스라 그래갖고 이걸 영문판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양기탁과 손을 잡은 거죠. 양기탁이 이걸 번역을 해주었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만든 신문이 바로 대한매의 신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신문 같은 경우는 1905년도 을산 기각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을산의 부당성을 상당히 주장했었죠. 그래서 당시 고종의 친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을산, 고종이 친서를 왜 발표하냐? 을산 기각의 부당함. 그렇죠. 1905년도에 을산 기각의 부당함을 신문을 통해서 호소하신 거죠. 그렇죠. 호소하신 게 바로 고종의 친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을산 기각의 부당성. 을산 기각의 부당성을 호소했던 그런 어떤 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박목에서 발간한 거는 뭘까요? 이건 한성 순보가 되겠고, 요거는 한성 주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정답이고,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고요.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선수, 이건 1936년도 당시 이제, 당연히 이제 일장기를 달고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금메달 따셨는데, 당연히 뭐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이제 시상대에 올랐겠죠. 그때 이제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지웠던 사건이야. 우리 신문에 했던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건 동아일보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은 누구냐? 도산 땡땡땡 기념관입니다. 신민의 결성을 주도했고요. 서북학회했고요. 흥사단 만들었고요. 그렇죠? 누굴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죠. 대표적인 신민회를 통해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되겠네요. 인물 문제죠? 자, 보라보겠습니다. 국문연구소. 이거는 뭐야? 주시경이라든가 지석영 선생이었죠. 대성학교, 그렇죠. 신민회 소속으로서 당시 평양지역에다가 대성학교를 건립하기도 하셨던 게 우리 민족교육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창호 선생. 일왕에게 마찰에도 폭탄을 줬다. 이건 한인애국단 소속의 누구냐면 이봉창이라는 인물이죠. 이봉창.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의 인물이었죠. 요 이봉창 말고 한인애국단 소속이 또 누가 있죠? 홍콩공원, 상하이 홍콩공원에 폭탄 투척했던 윤봉길 의사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피나는 역사. 피나는 역사입니다. 요거를 이 책에서 독립투쟁을 서술했던 분은 박은식 선생, 태백광로 박은식. 13도 창의를 입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던 인물은 허위라는 당시 군사장이었습니다. 총대장이 이인영이 있었는데, 이인영이라는 총대장이 당시 부친상을 당하자 낙향을 했고, 군사장, 부대장, 투장이었죠. 투장이었던 허위가 진공작전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게 정미의병 때. 이건 정미의병 때입니다. 허위.
이 정밀병해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9번 가볼까요? 자, 39번입니다. 어휴, 지도가 이렇게 다 지워졌지만 지역은 나와있네요. 자, 에벡 에네켄 농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 뭐 등등이 나왔죠. 그렇죠? 에네켄 숙무학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야? 멕시코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멕시코. 숙무는 무예를 숭상한다는 이름에 당시 멕시코 쪽에 있었던 당시 에네켄, 그 당시 우리 조선인인데 여기 가서 뭐 알다시피 노동했던, 농장에서 노동했던 우리 당시 주선인들, 한국인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예전에 영화도 있었습니다. 애니깽이라고 불렀어요. 애니깽, 이러고. 애니깽이라는데, 그때는 애네켄이라고요. 애네켄. 그리고 여기에 민족, 이 당시 있던, 우리 민족이 세웠던 학교가 숙무학교. 요 멕시코가 되겠어요. 알겠죠? 멕시코. 이렇게 보세요. 숙무학교, 애네켄. 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 미음이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40번입니다.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의 1920년 의거를 기념해서 세운 건데, 자,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진인성에서 창설했던, 자, 가에 가입한 후, 그 다음에 고소상으로 위장해갖고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폭탄 투척했다. 박재혁 나왔네요. 근데 박재혁이 어디 소속이래? 윤세주가 김원봉 등이 만주에서 설립한 단체에 가입했답니다. 어떤 단체예요? 의열단이 되겠죠. 의열단.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대표적인 개별적 무장투쟁단체로서. 그렇죠. 1919년도 만주에서 결성했던 단체가 되겠고요. 자, 이후에 이제 뭐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5파괴 7가살. 그렇죠. 개별적 하면서 폭탄투쟁이야. 개별적 무장투쟁이니까. 5파괴 7가살. 파괴할 당시 일제 기관 5곳. 죽일 놈 7놈. 딱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싸웁니다. 그리고는 김원봉, 여기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당시 1923년도 한참 활동 중에 누구 찾아가냐면 신채호생을 찾아가고 신채호생이 요청을 합니다. 신채호생이 요청했고 우리 활동 지침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신채호생이 너희들의 존재에서 알고 있다. 써주겠다 하면서 썼던 게 이들의 활동 지침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 내용이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밖에 없다. 대표적인 무장투쟁 문자입니다. 강도 일본은 내쫓는, 강당이 상당히 좀 과격한 문구죠. 강도 일본은 내쫓는 방법은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밖에 없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폭력이다라는 거야.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폭력이다. 이러면서, 일본을 놓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면서,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을 언급하셨던 분입니다. 활동 인물들을 좀 보자면, 이런 인물이 있죠. 아까 봤지만,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했던 최수봉,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박재영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폭탄 투척했던 김익상,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투척했던 김상호, 일본 왕궁을 투척했던 일본 왕궁의 폭탄 투척했던 김지섭, 그 다음에 당시 일본 대표적인 기관이었던 식민지 통치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식산내의 폭탄 투척했던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당시 초기 의열단 초기입니다. 의열단 후에 이제 약간의 통합운동을 벌이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런 개별적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게 바로 의열단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하셨고 중국에 거기서 훈련 받으시고 이후에 난징에서 정착하셔갖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드시고 이후에 김원봉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정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개별적 무장투쟁에 벗어나서 통합당으로 이제 거듭나자 해갖고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정답은 2번이네요. 국채부상권을 적극 후원한 건 아까 우리 대한제국이 때 신문입니다. 국채부상권이 1907년도 대구에서 발생했던 나라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신문사들이 후원을 했거든요. 아까 대한매의 신보 같은 신문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제국신문 그 다음에 황성신문 같은 신문사들이 많이 후원을 했다라는 거죠. 언론사들이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얻은 거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주도했고 거기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같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후에 많은 연합군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두 단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국민연부설치했고 외교활동을 했던 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고요. 만민공동회 이건 독립협회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41번 가보겠습니다. 종로 일가의 사거리에 큰 길에 모인 동기를 진술하라. 그랬고 뭐 뚝뚝뚝뚝 쭉 나오다가 그 선언서 내용을 진술하라 나니까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남의 등의 내용이었다. 조선 민족대표 33인의 성명을 했다. 민족대표 33인 나오니까 이거 3.1운동이 되겠네요.
3.1운동. 뭐 내용이 쉽죠. 3.1운동 하면은 사회주의 세력. 이때는 아직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힘을 본 거야. 거적적인 우리 민족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힘을 알게 된 거죠. 뭔가 이거를 90점만 잘 맞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민족운동가들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여기에서 상하이에, 중국에서 중국 상하이에는 상하임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에는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결국 5개월간의 논의 끝에 1919년 9월 달에 통합정부가 만들어진 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는 겁니다. 백오인 사건, 이건 신민회가 되겠고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 그렇죠. 우발적 사건에서 발생했던 게 1929년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이건 러시아 말로 모순운동, 민중 속으로란 뜻을 가지고 있던 농촌 계몽 운동의 어떤 구호였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분화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요?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뭐 어린이날 나왔네요. 어린이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 천도교를 떠올리면 됩니다.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소년회를 떠올리면,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방정환. 바로 당시 천도교가 뭘 계승했던 종교야? 동학을 계승한 종교거든요. 그렇죠? 일제강점기간이고, 일제강점기 전에 1906년도. 그러니까 국권 피탈 과정에서 동학이 천도교를 이제 계칭을 했어요. 명칭을. 왜 이거를 이제 당시 동학을 친일 종교 만들려는 놈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걸 계칭했던 게 천도교고요. 위에 이제 1910년대는 활동을 못 하다가 1920년대 와갖고 천도교가 드디어 이제 민족 종교로서 이제 활동을 개시하면서 이때 이제 각종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천도교 소속이었고요. 물론 일부는 친일화가 되긴 하지만 계속 지켜나갔던 거고, 이쪽은 동학을 계승했으니까, 동학은 알다시피 인내천, 사람 모두 하늘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입각해서 평등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어린이에 대한, 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평등, 여성에 대한 평등 하면서 각종 잡지들 만든 거죠. 잡지 어린이, 잡지 신여성 이런 만들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인격, 존중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방정환이죠. 방정환, 김기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방정환이라든가 김기전 같은 인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도하게 된 게 어린이날이 되겠죠. 23년도. 그러니까 천도교니까, 천도교 소년회에서 했던 어린이날이니까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린이날만 천도교 세력을 떠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통감부, 이거는 1923년도잖아요. 통감부는 1910년 국권 피탈 전이잖아요. 그렇죠? 김광의 서상도는 방정환, 김기전이죠. 요거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서당규 측은 1918년도 우리의 당시 개량서당을 또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었던 교육탄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평양세력대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건, 이건 1920년대 초에 시작됐던 물산장려운동. 평양의 물산장려에서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라고 나왔네요. 자, 보시면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발행한 애국반 화보입니다. 회보입니다. 일제가 중일전쟁 침략 이후에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때 통제하던 모습인데, 뭐, 몸빼바지 입다. 여성들에게 몸빼를 막 입게 했던 거죠. 자, 중일전쟁, 37년 이후죠. 37년 중일전쟁입니다. 전시체제였죠. 민족말살통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말살통치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쯤의 모습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미스합정은 언제예요? 1925년도. 이때는 이제 어디요? 만주죠. 그렇죠. 만주죠.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하고 이제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했던 미스야 간에 우리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이 되겠고요. 토지조사업은 1912년도. 국권 피탈하자마자 땅 뺏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도죠. 이때는 우리가 대학을 만들려고 하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대학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해. 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였다. 헌병경찰제도는 이건 1910년대. 10년 들어오자마자 이제 헌병경찰제도 하면서 모든 치안 업무를 헌병경찰들에게 맡기면서 우리를 군발이처럼 대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도입니다. 우리가 1925년도 이걸 봐야 돼. 25년도에 치안주지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는 원래 이 치안주지법 자체가 원래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내용 자체가 국채를 변혁하거나 국가체제를 변혁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왜냐면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를 반대하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니까 어쨌든 국가의 체제를
변혁시키고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려고 했지만 이것만 사회주의만 탄압한 게 아니고 우리 독립운동들 다 탄압했던 게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이걸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국채 변혁이나 사유재산 부정을 사회재산을 부정하는 자 또는 그 단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내용인데 이 10년이니까 1935년도쯤에 풀려날 거 아니야. 그래서 36년도에 일제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 치안유지법을 계속 가동하면서 뭐 하냐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야? 계속 감시하겠다는 얘기죠. 감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41년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있는 예방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미리 예방하겠다는 얘기죠. 미리 이제 구금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5번. 자, 44번입니다.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독립군 부대 어떤 부대인지 한번 볼까요? 양세봉의 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중연합작전이네요. 그렇죠?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일투쟁 전개했다. 한중연합작전. 1931년 언제요?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으로 침략을 했으니까 드디어 중국군하고도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만주지역, 간도지역에서 드디어 한중연합작전이 나옵니다. 당시 대표적인 게 북만주지역이에요. 얘는 한국독립군. 혁신의회 소속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때는 지청천이 중국 호로군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거고요. 남만주지역에서는 누가요? 조선혁명군이 누가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당시 중국 의용군과 함께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화자. 여기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이게 한중연합작전 모습이야. 알겠죠? 30년대 초의 모습이야. 언제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자, 정답은 뭐예요? 영릉과 전투. 맞죠? 이게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맞겠네요. 양세봉 나왔잖아요. 그렇죠? 1번. 중강단 이거는요. 중심으로 이거는 대종교와 관련인 겁니다. 대종교. 중강단 이거 1911년도 했던 거고요. 자, 자유시참변 이후에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도참변 이후에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에서 대한독립군단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유시로 갔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거는 의열당과 관련된 거고요. 영국으로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에서 이거는 나중에 1943년도입니다. 한참 뒤에 충칭에 있었던 당시 우리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의 산하의 한국광복군이 되겠어요. 알겠죠? 아마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을 대비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좀 들으면 아 이런 거구나. 같이 까먹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건데 아마 이거 기본적인 수업도 없이 그냥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수업을 항상 들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45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문 이후에 발표한 거. 자, 다음 선언문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현재 이분들이 3당 합당한 거야. 3당 합당한 거. 그렇죠? 3당을 합당해갖고 지금 만든 건데 자, 보시면은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세 당이 이제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다. 자, 한국국민당. 요 김구 선생이 이제 1935년도에 임시정부가 지금 이제 상하이의 청사에서 이제 빠져나왔고 이제 이동 중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외에 이제 조소왕이란 그다음에 조선혁명당은 이건 지청철이 만들었던 정당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독립당 이건 당시 사상가였던 조소왕 선생이 만들었던 거고요. 대부분 세 분 다 우익 약간 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민족주의 계열. 그 40년도에 결합을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통합해갖고 다시 한국독립당으로. 한 게 이게, 그 다음에 충칭에 정착한 거죠. 충칭 정착했습니다. 충칭 정착. 사실상 이게 뭐예요? 충칭 임시정부입니다. 사실상 당은 한국독립당을 했지만 사실상 충칭 임시정부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다가 지청천을 총사는 권으로는 한국독립군을 만들었죠. 한국독립군, 죄송합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지청천이 총사령관은 한국광복군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요? 이게 임시정부라고 보죠. 다시 임시정부 통합이죠.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직속부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때 촬영관이 지청천이고, 이 한국통일당의 이제 주석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주석이 김구 선생이 되고, 지청천이 이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된 거죠. 그리고는 조상 선생의 삼균주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정치 균등은 보통 선거로, 그 다음에 경제 균등은 국유화로,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균등을 이룬다면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라는 요거를 건국광역으로 이제 선포하게 된 거고요.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요거 충칭 임시정부의 모습들, 1940년대 충칭 정착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뭐 이후에 더 있잖아. 42년도에 가면 또 뭐 있습니까? 41년도 이 삼균주의 발표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이 됐죠. 당시 한국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이 돼가지고 대일 선전포고를 때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42년도에 김원봉이 창설했던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합류했었고요. 43년도에는 아까 봤지만 영국군과 합체해서 당시 대일전을 펼쳤다. 포로신문, 암호회덕과 같은 이런 연합작전을 추구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44년도에는 뭐 했다? 미국 전략정보 OSS하고 이제 당시 한국광복군과 같이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입작전을 벌였으나 일본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우리가 광복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파리광해에는 이건 3.1운동 전에 벌써 갔었고요. 요거는 만주적, 이거는 1923년부터 25년까지 3부는 20년대에 있었던 거. 이거는 32년도에 홍콩공항, 아까 우리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 있을 때 이때 이제 한내곡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봉길이 이제 일왕에게 폭탄 투척했고,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 투척했고,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공원에 폭탄 투척했던 거죠. 삼균주의, 그쵸? 이게 정답이 되겠고. 국민대표회는 23년도입니다, 23년도. 아직까지 초기 임시정부가 그래도 아직까지 유지가 됐을 당시, 위기를 탈피하고자 이제 국민대표회가 열렸는데 결렬되고 말았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충칭 임시정부, 그렇죠? 충칭 임시정부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가보게요. 이제부터는 현대사 파트가 나오네요. 자, 현대사 파트입니다. 다음 정부 100억불 수출, 100억불 수출 우리 1977년이죠.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수출 100억불 달성, 이토 당시에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였죠. 자, 박정희 정부니까 1번은 김영삼 정부, 2번은 체결이잖아.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하고 이명박 정부 때 발효했거든요. YH 무역, 그쵸? 이게 1979년도 있었던 사건이죠. 이게 결국 유신체제의 붕괴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그 시초가 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고요. 노사정위원회는 우리가 언제쯤이냐면요. 1997년 11월 달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바로 들어서기 직전에 노사정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뭐냐, IMF 이후니까. 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뭐, 굳이 뭐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라고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바로 직전에 구성되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김대중 정부라도 괜찮다. 알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 48번. 요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이제 심화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쵸? 처음 나왔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3조 2항에 의거해서 구성된 땡땡, 기억이 3천만 큰 희망 속에서, 3천만의 큰 희망 속에서 20날 덕수궁속초대에서 출범했대요.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두고 만큼 그 추이는 3천만의 민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 뭐 한다고요? 진로 좌우한데 삼상에서 결정했대요. 자, 조선이 다 아는 것 같이 땡땡, 기억은 난관에 복착하면서 뭐 미국 측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라고 나왔는데, 자, 기억은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예요. 미소공동위원회. 자,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는 왜 개최한 거죠? 자, 1945년 우리 광복 후에 미군정이 들어섰습니다. 미군정이 들어섰고, 이후에 45년 그해, 독립한 그해, 우리 광복한 그해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의 3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야. 한국 문제를 논의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임시정 만들어주자. 아직까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근데 그 임시정부에 누가 들어올지를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에서 지금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우리가 이제 당시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미성동에는 당시 임시정부를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그 임시정부의 어떠한 단체가 들어올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시정부를 논의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임시정부를 만들어주겠지만 아직까지 독립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뭐 한다고요? 최장 5년 동안 뭐 하겠다? 신탁통치하겠다. 이 신탁통치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신탁통치를 처음에는 다 반대했었지만 모든 게 다 반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탁이었지만 우익 쪽은 반탁으로 좌익은 찬탁으로 돌아섰죠. 좌익이 다시 신탁통치를 찬성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일단 임시정부를 만들어주기로 했고 하니까 우리가 잘 한다면은 최장 5년이 됐으니까 신탁통치? 조만간 그들이 이제 그 신탁통치를 포기하고 건너갈 거 아니냐. 일단 정부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좌익들의 입장이었고 우익들은 지금 당장 신탁통치한다는데 그들이 지금 5년이라고 했지만 더 있을 수 있지 않냐. 약간 그런 우려 섞인 어떤 마음속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걸 아랑곳하자고 미소관의 공동연회는 덕수궁 속초대에 열린 거죠. 알겠죠? 일단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자, 기업기구는 반공을 국시한다. 이거는 군사혁명위원회라고 그랬고, 이거 당시 이제 박정희 5.16 군사정변 당시에 군사혁명위원회 또는 그 이후에 바뀌었죠, 이름이. 국가재건최고회의. 그쵸? 이거 아니죠?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 통폐합을 했다.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군부 때 이런 거 통폐합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 기구는 관련이 없고요. 정수의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선출 행사할 때 이건 통일주체국민회의. 언제예요? 요거는 이제 유신체제 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전국 각지역의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치안대거든요. 치안대. 요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대립했다. 그렇죠. 당시 대립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 미국은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고 소련은 야 어차피 우리 삼국외상회의의 결과물로서 이거 하기로 한 건데 삼국외상회의의 우리가 그 결과물을 반대하는 애들은 안 되지 않냐. 찬탁 단체들만 정부에 참여한 임시정부의 구성한테 참여해야 된다. 찬탁은 아까 좌익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렬되고 말아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했는데 결렬되고 맞습니다. 어쨌든 범위를 두고는 이게 논쟁되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7번 5번이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미송동에 결렬되자 여기에 이제 한마디 하신 분이 이승만 당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었죠. 그 당시에는 정읍에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한번 연설을 하시다가 발언 한번 하신 거예요. 뭐야? 미소공동이나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하자.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발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면 벌써부터 동일 광복된 지 얼마 됐다고 분단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당시 여기 놀랐던 미군정도 그렇고 당시에 중도파들 그렇죠? 미군정이 그래서 중도파를 이제 중도파를 후원해가지고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왜? 좌익과 우익이 지금 이제 대립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의견을 좁힐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중도파들 끌어갖고 이제 뭔가 한번 그들을 끌어올려고 했던 겁니다. 좌우 세력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과 같은 중도파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요. 여운형 암살과 더불어 정말 이승만이 얘기했던 대로 미소관의 갈등이 드디어 진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미소공동회의도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더 이상 합의점을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어디에다가 유엔에다가 이 조선 문제, 우리 한반도 문제, 이 한국 문제를 한국 문제를 이제 거기서 유엔 총회에서 건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의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면서 이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엔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남한 쪽의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약간 남한 쪽에는 우익들 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북한은 당시에 완전 좌익화됐어요. 빨개졌단 말이야. 근데 남한 쪽은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고 중도도 있지만 우익이 유리한데 인구가 당시 남한 쪽이 두 배가 많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 비례로 하면 북한 쪽이 불리하니까 북한 쪽 소군정이 있는 당시 북한 쪽에서는 이걸 유엔 한국 임시연단의 이 방북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유엔 소총회가 열린 거야. 야 북한에서 이거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유엔 한국 임시연단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남한. 그럼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하자.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당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한 게 5.10 총선거 결정이에요.
그게 4월, 2월 달의 일입니다. 그러자 3월, 그 해, 같은 해,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가 구차난이를 취해서 나만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데 내가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을 딱 논설에 실으시고 북한 넘어가셔갖고 저기 북한 쪽에 있던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갖고 이제 협상을 벌인 게 남북협상입니다. 당시 남북재정당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은 형식적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해 5월 달에 총선거를 치러갖고 재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그들에 의해서 재헌 헌법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게 재헌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우합작위원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이승만의 정급 발언 아니면 좌우합작을 위한 좌우합작 위원회 결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48번 가보겠습니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남북협상은 아까 봤지만 유엔 소총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남북협상에 참여하신 거니까 X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는요 이거 정부 구성 후에 이제 친일파들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구성인데 이거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이것도 좌우합작위원회 발표 이게 정답이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같은 농지개혁법 이거는 역시 49년도입니다 정부 수립 후의 모습이에요. 5.10 총선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됐다. 그래서 5.10 총선거를 하기로 한다.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 이게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밖에 정답이 될 게 없습니다. 됐나요? 네. 자, 49번 갑니다. 밑줄 그은 총선 이후입니다. 뭐 어려운 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총선은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이게 언제적 그 선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1985년도에 있던 선거입니다. 당시 여당, 신군부가 이끄는 여당이 누구냐? 민정당이라고 민주정의당이 있어요. 당시 이제 전두환이 당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 민정당이란 여당이 노태우, 친구였던 노태우가 이제 민정당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김영삼 같은 야당들이, 야당 세력들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게 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켰던 얘기는 신군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 저항의 모습이 언제? 1987년도에 이제 팡 터진 게 된 거죠. 팡 터지게 된 겁니다. 민주화의 열망, 직선제로 바꿔라! 왜냐하면 이때 전두환 정부는 계속해서 7년 단임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 선출하니까요. 그렇죠? 안 되겠다. 직선제를 바꾸자라고 했던 게 87년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그게 폭발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박종철 고문차 사건이 이제 그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이한열 연세대 학생의 항의 중에 시위 중에 이제 최루탄 맞고 사망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 6월 10일 날, 1987년 6월 10일 날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 요거 개최함으로써 다시 이게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죠. 이걸 계기로 이제 결국 민정당, 여당이었던 민정당에서 6.29선을 통해서 직선제를 개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고 그해 10월 달에 직선제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렇죠? 헌법이 통과되게 되는 거죠. 의원 내각제 골자라는 건 3차 개헌이고요. 이거는 언제예요? 4.19 혁명 이후죠.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로 하는 골자라는 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3.15 부정선거도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 이후에 뭐가 된 거야? 이후에 4.19 혁명이 발생한 거죠. 요 1, 2번은 4.19 혁명과 좀 관련이 있는 거네요.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전국을 확대했다. 이건 5.18 광주민주운동이죠. 이거 아니죠. 직선제 개헌을 청원하는 1천만 서명운동 이게 정답이고요. 긴급조치 이거는 3.1 민주고선은 이거 1970년도 긴급조치니까 유신체제 때네요. 76년도 유신체제 때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유신체제 반발하는 3.1 민주고구선언 이런 것들이 발표되게 됐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행정복합도시 추진 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평화통일 노력, 그 다음에 국민보훈정전 질병관리본부라고 나오니까 이게 어느 정부일까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자, 행정복합도시 이때 세종시 이때 이런 것들, 그쵸? 진실화해는 과거사정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자, 노무현 정부 때 내용으로 오른 것은 남북기본협의회에서 노태우 정부고요. 남북조정위원회는 이거는 언제예요? 7.4 남북공동선언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죠. 14선은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해갖고 14선언 했죠. 이때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선 역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여기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불가침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고요. 이산가족 청산은 1985년도 전두환 정부 때 최초 성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정답은 14선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제 난이도가 거의 고급과 거의 비슷하거나 내용이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전 회차에서 떨어지셨던 분들은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또 다음 해설 강의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